앞선 두 세션에서는 저희가 인공지능 특허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번 세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파이특허가 인공지능 특허와 관련해서 제공드릴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공지능 특허 지도입니다. 저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출된 인공지능 관련 특허 전체에 대한 분류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인공지능 특허 지도에는 파이특허가 인공지능 특허를 바라보는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중점을 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는 누구든지 웹을 통해서 자유롭게 저희 인공지능 특허 지도에 접근해서 인공지능 특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데이터 시각화 툴을 이용하여 누구든지 인공지능 특허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저희의 인공지능 특허 지도 프로젝트에는 3,000건 이상의 한국 인공지능 특허에 대한 분류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단순히 인공지능을 언급하는 특허를 걸러내기 위해서 저희가 살펴본 특허들은 그 두 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인공지능 특허 지도는 다차원 분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허 분석 프로젝트에서는 특허를 1차원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특허를 평가하게 되죠. 하지만 저희의 인공지능 특허 지도는 4차원 분류를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인공지능 특허 분류를 네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 결과를 포함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인공지능 특허 지도는 출원인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어떤 인공지능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와 관련된 기업이 인공지능 특허의 포트폴리오를 1대1로 비교했을 때 그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를 데이터 시각화 툴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의 인공지능 특허 프로젝트는 지금 보여주시는 슬라이드의 상단에 있는 URL을 통해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4명의 변리사, 그리고 2명의 특허 엔지니어, 1명의 데이터 분석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를 리딩한 이호준 변리사가 여러분께 인공지능 특허 지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 인공지능 특허에 대한 분석 기준이 돼 저희 인공지능 특허 지도를 소개합니다. 저희 인공지능 특허 지도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뉩니다. 전체 출원에 대한 트렌드 분석, 출원인별 상세 분석, 그리고 복수의 출원인의 비교 분석을 지원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특징은 바로 4차원 분류입니다. 일반적인 특허 분류는 1차원적인 분류 기준으로 상하 계층으로 특허를 분석합니다. 저희 인공지능 특허 지도는 하나의 특허를 네 가지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특허청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IPC 분류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1차원적인 상하 계층 구조로는 인공지능 특허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특허가 어떤 학습 방법을 사용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특허의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분야에 활용되는지를 독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의 분류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 기준은 학습법입니다. 교사학습, 비교사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으로 특허를 분류했습니다.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인공지능의 연구 분야와 관련된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공지능 특허를 분류하는 저희의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 기준은 데이터 도메인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센서 데이터나 시계열적인 경영관리 데이터와 같은 시계열 데이터, 자연어, 음성, 이미지 데이터로 특허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을 한정하지 않은 특허들은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마지막 분류 기준은 응용 분야입니다. 특허 기술의 응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허들도 많은 반면 그렇지 않은 특허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저희는 응용 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특허들에 대해서도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도메인을 응용 분야 분류에 도입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는 그 특허 기술이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프로세싱은 자율주행, 공장에서의 시각 제품 검사, 의료 분야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연을 통해 저희 인공지능 특허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해서 저희 인공지능 특허 지도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수집되는 이메일은 인공지능 특허와 관련한 저희의 뉴스레터 송부에 활용됩니다. 이제 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전체적인 경향을 알 수 있는 트렌드 분석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출원수, 그리고 기술 분류별 출원수, 그리고 다출원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인공지능 특허 지도는 다양한 필터를 지원합니다. 상단에 바로 움직이시면 출원 일자 기준으로 필터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출원인 국적에 따른 분류 또한 가능합니다.
출원인 국적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보면 한국에 출원한 외국인의 다출원인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상하시다시피 구글이 가장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특허 지도를 이용해서 특허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교사학습 방법으로 처리하여 의료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특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네 가지 기술 분류에 세 가지 필터를 적용하면 해당 기술에 대한 다출원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상과 같이 뷰노코리아가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출원인 분석 페이지에서 의료 분야에서 최다 출원을 보유한 뷰노코리아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인별 상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출원인 상세 분석 페이지입니다. 여기서도 원하시는 출원인을 선택하여 상세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저희의 다차원 분석을 시각화한 버블 차트 그리고 특허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 원문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뷰노코리아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차트에서는 저희의 다차원 분석을 시각화하고 있으며 분석하고자 하시는 차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뷰노코리아는 이미지에 대한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미지 이외의 기술에 대해서도 혹시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차원을 도메인으로 선택하시면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기술이 이미지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기술이 시계열 데이터 처리에 대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차트의 모든 버블은 필터로서 동작하며 이 버블 차트의 버블을 클릭하시면 하단의 원문 리스트에 필터가 적용됩니다. 원문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가 제공됩니다. 이 특허를 살펴보시면 겐을 이용한 데이터 생성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는 청구항에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생성 방법임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계열 데이터는 바로 생체 신호입니다. 비정상 생체 신호는 그 특성상 구하기가 극히 어려운 데이터이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기술적 수요가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뷰노코리아의 경우는 기술적인 수요가 예측되는 기술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교 분석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분석 페이지에서는 출원인별 특허 포트폴리오의 비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 게임에서의 선수 능력치 비교와 같은 이 아이콘은 특허 포트폴리오의 비교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다각형의 형태는 그 출원인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각형의 크기는 그 출원인의 특허 포트폴리오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이제 삼성전자와 애트리가 어떤 데이터 도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미지 데이터 쪽으로 다소 치우쳐 있지만 비교적 고르게 다양한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트리 모두 선행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다양한 데이터 도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출원인에 대한 버블 차트의 비교, 또한 역시 특허 원문에 접근할 수 있는 특허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저의 인공지능 특허 지도에 대한 시연이었습니다.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당소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뉴스레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